유튜브, SNS, 게임 등을 통해 다양한 신조어가 넘쳐나는 요즘. 누군가는 웃기고 재미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쓰는 표현들이 알고 보면 차별과 혐오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이게 혐오라고요?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친구끼리 서로 무시하거나 차별할 때 들었던 말이나 자주 쓰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종이에 직접 적어보거나 제시된 단어를 함께 봐도 좋아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가요? 이 단어들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우리는 혐오라고 해요. 혐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진지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지충은 진지한 벌레? 바로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는 왜 서로를 벌레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벌레충을 붙여 무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예요. 또 차별과 혐오는 행동으로도 나타나요.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특히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아시아인을 향해 코로나 왔다, 감염됐다 하며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죠. 이처럼 여성과 남성, 어린이와 노인, 국가, 인종, 장애, 종교, 나이 등의 특징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욕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혐오 표현이라고 해요. 여러분을 둘러싼 차별과 혐오를 찾아볼까요? 쉽게 들을 수 있는 초딩, 잼미니, 급식충, 땡니니와 같은 표현들. 아마 TV 방송을 통해서 요리니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린이를 빗댄 땡니니라는 표현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리니는 요리를 잘 못하고 부족한 사람을 말해요. 어린이는 잘 모르고 미숙한 초보자라는 의미죠. 최근 한 기관에서 땡니니 날 온라인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며 참여하는 행사였죠. 하지만 땡니니라는 표현의 사용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어요. 땡니니라는 말이 뭐 어때서요?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땡니니는 초보의 의미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죠. 어린이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해도 어리면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땡니니도 결국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차별과 혐오를 지닌 표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써요. 그래야 무시 안 당해요. 싫지만 진지하다고 할까봐 말을 못해요. 그냥 장난인데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좀 그렇잖아요. 교실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 강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자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온라인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익숙해진 차별과 혐오의 표현들. 의미도 모르고 한 말, 재밌어서 따라한 말, 웃자고 장난으로 한 말. 그저 새로 생겨난 유행어일 뿐인가요?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로만 여겨야 할까요? 차별과 혐오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언젠가는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에
혹시 차별과 혐오가 있진 않았나요?